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성령 따라 시리즈의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4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세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들, 저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질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진짜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저는 진짜 받고 싶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옛날에 그랬었었더라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면서 또 그런 일을 내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특권이 있다면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이고 또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트렌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버킷리스트가 있죠. 내가 죽기 전에 해봐야 할 뭐 100가지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가능한 짧은 인생을 가장 많은 경험과 어떤 짜릿함과 그러한 기쁨을 순간들을 갖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랜덤한 퀘스천인데 우리 세욱 형제님 버킷리스트가 있으세요? 지금이 행복하십니까? 우리 규호 형제는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꿈도 없이.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괜찮습니다. 농담이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정말 은혜로운 것인가를 안다면은 그 어떠한 버킷리스트, 버킷을 다 차버릴 만큼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19세기에 목사님이었던 영국의 19세기 목사였던 조지 밀러, 그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 19세기 하시면 예상이 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영국의 계몽주의 시대,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이 진보를 했고 산업혁명이 한참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에 대한, 이성에 대한, 합리에 대한, 논리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강하게 있었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영국의 성공회에 앵글리칸 처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님이 참 슬프게 본 것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이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기도의 능력을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많은 시대인 걸 보면서 마음에 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고 순전히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역에 기름 부으시나 좀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는 여러 가지 구제사업과 또 사회사업을 많이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우리 그런 특권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hindsight, 뒤를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그는 기도 응답으로 브리스톨이라는 우리 탄광 도시에 Bible Institute, 성경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레거시를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 네 군데의 그런 고아원을 만들었고 고아원을 통해서 만 명이라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또 공급을 필요한 것들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펀드레이징을 한 것을 요즘 돈으로 따지다 보니까 800만 불어치를 그가 펀드레이징을 해서 곳곳에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93세에 돌아가셨을 때에는 자기 수중에 800불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800불을 남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의 인생이 ordinary, 평범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Anything but ordinary, extraordinary,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한평생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은혜의 여운이 지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속에서 얼마나 생명이 넘치며 많은 사람들이 삶에 소망을 얻고 변화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면 경험하게 되는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아침에 이마 아침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해야 될 100가지로 마음에 차 있다면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정말 지금 내가 처리해야 할 것들 또 근심하는 것들로 차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그 열매로 피곤함이 있고 괴롭고 갈등이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의 짐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차일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 열매인 평안과 기쁨과 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건인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습니다. 어쩌면 그 첫 번째 조건이 자신을 비우는 거, 내가 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비우는 과정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채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다루기 원하는 내용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처음 성령 임하셨을 우리 첫 번째 수도회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도 그러한 충만을 사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성령 충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경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경을 통해 담대함을 주신다. 예,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신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경을 기억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처음으로 그분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내주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동이 있자 다른 나라 말로 막 얘기하니까 주변에 있던 거룩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어찌 된 것이냐 물었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어서서 설교를 하죠. 이 성령은 너희들이 못박아 죽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이시다.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라. 내가 주인 될 것도 회개하라. 그래서 그 결과 정말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3,000명이 같은 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이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련이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성전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봤기 때문에 그 담담을 가지고 막 외치다가 체포가 되죠. 그리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공의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에 6절에 보시면은 성경 아직도 펴 계시면은 6절에 보시면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공의회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낯익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야바와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들어봤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 섰던 그 대제사장 이름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장인이고 한 사람은 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중이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회가 70명이 있었습니다. 70명, 72명이 지금 모인 공회에 두 사람, 요한과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hearing, 신문을 합니다. 지금 뭘 한 것인가? 신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떠한 기분이 드셨을까요? 예, governing body,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실제적인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요즘 미국으로 따지면은 워싱턴 DC에 있는 senator, 의회가 아닐까요? House of Senate. 거기 상원에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답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senator 몇십 명인지 모르겠지만 세네터들이 쭉 앉아있고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 보면 어릴 때부터 디베이팅을 막 하면서 전문적인 달변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변호사, 판검사 출신, 심지어 주지사, 또 시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의원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미국의 Congress 우리 세네터로서 상원의원으로서 앉아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장을 얘기해야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다리가 후들들하고 말문이 막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와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답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상 전혀 밖으로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보는 안증뱅이를 일으키셨고 우리가 증인이다. 그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자 공의회의 사람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학문이 없는 사람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성경을 인용하면서 막 설교하니까 그들이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서 교회에 보고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말씀 23절부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다면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다 들켰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와 또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의 전도 전략을 알았어요. 우리가 숨거나 전략을 좀 바꿔서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일하셨는지를 백성들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서서 4장 7절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4장 7절 보니까 우리 공의회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점점점 하면서 일장 연설을 하죠. 성경은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또박또박 그리고 두 달 전에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죽였던 그 똑같은 공의에서 설말 용기가 없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난 베드로는 요한은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담대함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지난주에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았고 증언했기 때문에 담대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확장된 근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대주제에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성령님을 또 한번 언급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면서 영적으로 마음 품으면서 그 마음속에는 한 가지 구절, 한 가지 말씀이 생각났는데 바로 시편 2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2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씀이 회당에서 썬데이스쿨에서 이를테면은 이렇게 2편이니까 자주 읽고 노래했던 그런 것인데 어쩌면 처음으로 안개 거친 것처럼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것이 흥분이 된 가운데 기도로서 그 내용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기를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25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7절에 보니까 과연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어가 과연, truly, 진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많은 왕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는데, 과연 로마의 총독이었던 우리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유다의 다스렸던 우리 헤롯,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떼거지로 예수님을 핍박을 했고 거슬렀다. 그것이 자기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들의, 제자들의 담대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자 그들 가운데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처음부터 다윗이 이 편에서 말한 것, 그때 그 계획대로 그들이 거역을 했고 지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은 이제 전략을 바꾸고 이제는 우리가 뒤에 가서 조용하게 전하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 성령님의 성경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순종해서 계속 그들이 거스르지만 반드시 전해야 될 예수님을 전하겠다. 그것을 기도문으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를 그들이 교회 전체가 했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이러한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31절에 보니까 읽었던 말씀이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지난주에 지진이 있었죠.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이스트베이에서 지진이 있어서 저희 집에는 느껴졌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교회에 지진이 있냐고 해서 없다고. 근데 실제로 땅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과연 그들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담대함을 주셨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충만케 하시고 또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해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은 그들이 와서 한 그 기도 내용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예전에는 2D, 그냥 10편, 2편, 그냥 글자로 말든 것이 3D, 살아나면서 내 눈앞에 지금 이루어졌구나.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줬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아, 내가 할 역할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담대한 확신 속에서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담대함의 통로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확인해 주시는 분이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확인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상황이 좋아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He said so.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되고 또 낙심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있겠죠, 매주. 그런데 이번 주 우리 Quiet Time 매일 성경으로 계속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팟라이트를 해주신 것처럼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거듭되는 말씀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반드시 이제 수일 내에 즉시 곧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순간 저는 제 예루살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예루살렘, 주님 정말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시고 예루살렘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좀 피할 수 있도록, 다시 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예루살렘을 조금 좀 바꿔주시옵소서. 근데 거기에 대해 정면으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은 멸망해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가 한 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내 예루살렘을 성령님 앞에 포기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다는 확신 가운데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내려놓으니까 제 마음속에 짓눌렀던 것이 확 올라가면서 다시 담대함과 새 힘을 주시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잡다한 것, 바쁜 것, 이메일 확인할 것도 많이 있지만 하루에 초월들이 많고 아이들도 섬겨야 되고 돌봐야겠지만 가장 먼저 그 시간 어떤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주님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오늘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면서 그 말씀이 영적 리얼티로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담당과 평안함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주시는 적용을 할 때 우리는 매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실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관대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통한 관대함이 넘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좀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담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관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나타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에 32절부터 보면은 이제 에필로그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셨고 담대하게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끌려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것이라 하지 않은 이가 없도다. 그리고 33절 끝에 보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에 큰 선물을 받았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에 두었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라. 그래서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선물, 성령님의 충만한 선물을 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자기의 물건을 팔고 자기의 소유를 내놓아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또 우리 교회 크리스천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쉐어하기 때문에 다 내놔라 이렇게 해서 만든 시스템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패한,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제는 정말 이 물건이 나한테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만족과 기쁨,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정말 내가 두 개 있는 거 하나 줘도 전혀 아깝지 않다, 이러한 성령님의 관대함이
열매로 훔쳐 흘러나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도들 간의 자발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관대함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제 딸이 놀라서 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또 묻지 마세요. 제가 딸 얘기하면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미안해서 딸한테. 근데 제 딸이 오늘 저녁에 한국을 갑니다. 혼자. 예, 부모 없이 가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패킹을 이제 도와줬는데 이번 주에 고민이 한 가지 됐습니다. 어떤 가방을 내줄까? 이제 티네이저 아니겠습니까? 티네이저들은 좀 무책임하고 또 미안합니다. 또 조금 좀 가볍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좋은 가방을 주면 안 되는데 생각하다가 가장 좋은 가방을 우리 집에서 가장 비싼 가방을 주기로 결단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저한테는 큰 결단이고 생각할 때 대단한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모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벌써 이런 마음 품었습니다. 혹시 딸이 그 가방을 갖고 갔다가 데미지를 시키거나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 돌아와서 제가 변상하라고 얘기를 안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그런 일이 없었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그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당연히 아빠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가족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사랑하는 식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가족의 하나됨,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영적 공동체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매년 선교를 가는데 할 때마다 이 레인코트를 꼭 챙겨갑니다. 비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중남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도 갈 때에도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메시지를 드려가지고 꼭 레인코트를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누가 레인코트를 안 가져갔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매년 가져갔는데 한 번도 쓸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는데 엄청나게 비가 왔습니다. 이런 예배당이 있는데 막 얼마나 이 세차게 비가 내리는지 말을 못할 정도로 소리가 안 들을 정도로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게 비가 1시간, 2시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거리에 이제 플러딩이 되더라고요. 물이 막 올라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프레어 워킹을 기도 땅밟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 잔잔해졌지만 비가 오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누가 레인코트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십니다. 목사님 혹시 우의가 필요하시냐고. 그래서 너무 필요하다 지금 사실은 물어봐서 고맙고 목사님 제가 사실은 레인코트 10개를 가져왔는데 하나 드릴까요? 왜 10개나 갖고 왔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분이 있을까봐 가져왔다. 저 그분을 보면서 정말 그분 얼굴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팀에 가져오지 못한 분들을 채워드리고 레인코트 얼마 안 해요. 2불짜리였습니다. 근데 다 채워드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전체의 분위기가 계속 나누고 아무것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까 우리 형제님이 간증한 것처럼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놀라운 천국의 어떤 맛을 본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실 때 공동체의 단위로 교회의 단위로 우리가 관대함이라는 열매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나아가서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관대함이라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컵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 컵. 혹시 목마른 분 계세요? 우유 드시고 싶은 분 계세요? 진짜로 우리 기호 형제 우유 안 마셔요? 락토스 인톨러런트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우유가 오늘 아침에 산 겁니다. 아직도 차갑습니다. 우유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우리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Chocolate syrup. 저는 먹으면 안 되는데, 혹시 배고픈 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함께 보고, 오늘도 성령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보기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그냥 우유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stir, 무엇인가가 자극이 되면은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더 이상 그냥 흰색 우유가 아니라 초콜릿 밀크로, 정말 누구는 말하기를 하늘의 맛이다라고 하는 그런 초콜릿의 우유에,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맛인지 안 먹어서, 그런 우유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내 안에 벌써 계신 성령님의 주시는 관대함을 우리 공동체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한 사람, 내가 먼저 관대할 때, 내가 먼저 레인코트를 제안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한 가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 우리를 스타 하셔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관대한 generosity, 주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첫 발을 내린다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바로 3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브로 출신, 사이프러스의 섬에서 출신인 바나바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한 대로 사도들이 교회에 연약한 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한 서머리가, 요약이 바로 우리가 32절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먼저 첫 향기로운 관대함을 성령의 충만에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해서, 누군가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들었을 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용하고 자기 것이 없으며 서로 필요를 따라 분배하는 이러한 자발적인 자원적인 성령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관대함은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관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이 관대함, 저들 안에 사랑의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와, 세상에 로마에 저런 공동체가 있다니, 자기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먼저 채우는 저런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니, 적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동체야 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놀라운 더함이 있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런 것을 경험해봐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똑같은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불평하고 낙심되고 힘들어하고, 성령님께서 계신데 정말 내가 내 삶에 너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누지 못하고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의 필요를 보고도 somebody else가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갖고 있지 않나.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제 마음을 두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말씀 충만하시고 또 관대함, 이런 충만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늘나라를 그 아름다운 맛을 경험하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